2023년 4년 갑진년에 6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청룡의 해가 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갑진년 새해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 현장을 렛츠 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2023년도가 지나가고 2024년도 갑진년이라고 하는 용의해가 되겠습니다. 6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청룡의 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원삼 면사무소 앞입니다. 앞으로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2024년도 1월에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입니다. 자, 2024년 1월 1일 날에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내용을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는 원삼 면사무소 앞에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런 새로운 4층 건물도 들어서고,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앞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과연 2024년 이제 1월서부터 금년 그 갑진년 이 용의해에 이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이제 토목공사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산업전사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원삼 초등학교 앞입니다. 오른쪽에 펜스 쳐 있는 저런 곳이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1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왼쪽은 지금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연삼 그 초등학교 뒤편 쪽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새로운 도로가 그 뚫렸습니다. 그래서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은 다볼수 없겠지만은 여기에서 안성 쪽으로 가는 도로가 새롭게 난 도로가 있어서 그런 도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그 개발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원삼 초등학교고요. 자, 초등학교 옆을 지나서 여기 오른쪽, 여기서부터는 전부가 수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발되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눈앞에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요 앞에 노타리도 새로 생긴 노타리가 되겠고요. 좌우가 전부가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앞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곳이 직접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 여기는 이제 새로운 도로로서 안성 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로 난 도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 가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죽는 보건소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건데, 아, 여기에 또 하나의 그 로타리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안성 쪽으로 향하고 그갈 테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주변 지역이 전부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그러한 그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종전에는 이 옆에 57번 도로가 있었는데, 57번 도로를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자, 저 앞에 보시면은 이게 펜스가 전부 켜져 있으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2023년도에 일부의 산업전사들이 들어오고,
자, 여기 오른쪽에 이 건물도 명물이었는데 이제 다 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 인력이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번 2024년 이제 올해죠. 올해에 한 4,000명 정도의 산업 전선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바로 2025년도죠. 본격적인 4개의 팹 가운데서 본격적인 이 공장 1개의 팹이 건설이 되면은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산업 전선가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왼쪽에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로는 기존의 57번 도로입니다. 아까는 새로 난 도로를 통해서 왔고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도로가 되겠는데, 또 기존의 도로도 조금 가면은 새로운 도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좌우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로서 여기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도로 공사 현장, 그리고 대규모의 토목 공사 현장, 자, 여기도 원룸 단지에 건물에 쓰는데 전부 다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옛날에 안정환의 축구에 있어서 이쪽에 용인 축구센터였는데, 자, 여기가 이게 앞으로 지금 대규모적인 공사가 진행이 됐고, 자, 이 길도 지금 57번 도로이지만 새롭게 도로가 뚫렸습니다. 새롭게 도로가 뚫려서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이렇게 지금 역사의 대역사 속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오른쪽도 보시면 전부가 좌우가 개발의 천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의 모습이 2024년도 금년이죠. 금년 한 해 동안에 공사가 이제 속속들이 진행하고 난다면은 내년 초서부터는 바로 이제 본격적인 공장 착공이 들어간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때 되면은 엄청난 인력 산업전선이 들어와서 이 주변에 원산면에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 쪽이 이제 개발에 붐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보시면은 엄청난 저런 개발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눈에 보고 계십니다. 자, 쭉 갈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도로가 새로가 생긴 도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좌우 보시면은 펜스가 닫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반도체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난 길이 앞으로 좌측에 보시면 또 다른 길이 나서겠지만 2024년 1월 1일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 이러한 도로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엄청난 개발의 속도가 진행이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SK의 건설 현장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700여 명 정도가 이 안에서 현재 지금 먹고 자고 한다는 기숙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좌우로 전부가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자, 이제 데드라인까지 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도 저기 보시면 보건진료소라는 간판 여기 앞에 보이네요. 여기까지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이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남쪽으로 남문이 생기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에 원삼 SK 하이닉스의 개발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또 저의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2024년도에도 용인 원삼 SK 반도체와 이동에 있는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어 내용을 잘 보셨습니까?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앞으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2024년도에 토목공사가 완료될 그 예정지를 직접 투어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